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가 제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4월 2일이고요. 4월 1일을 기점으로 좀 많은 게 바뀌었는데 음식점이 닫아서 이런 식으로 밥을 먹고 있고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 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학교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기준으로 거의 책보다는 크롬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걸로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아이패드랑 크롬북, 학교에 있는 아이패드랑 크롬북을 모두 모아서 초중고교생 중에 신청하는 사람, 집에 컴퓨터가 없다고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모두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는 나고 있지 않은데 비공식적으로 선생님들한테는 13일부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라 라고 말을 한 상태예요. 4분의 1마일 후 우회전.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4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 방학을 여기는 학기가 6월 말, 7월 초? 그때쯤 끝나거든요. 그때까지 개학을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문득 생각을 해봐도 지금 행정력이 되게 많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 아이패드랑 노트북 나눠주는데 행정력이 엄청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게 고작 2주, 3주를 위한 조치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뭐 당연히 뭐 극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완전 진정이 된다면 이달 말까지, 적어도 이달 한 20일, 4월 20일 정도까지 진정이 된다면 모두 다 학교로 28일에 복귀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진짜 각 주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뉴욕,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캘리포니아, 그리고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에서는 외부 활동이 모두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실업률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이랑 한국이랑 약간 다른 것이,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방학을 이제 4월 그때쯤 뭐 4월 초? 4월 6일인가? 그때까지로 방학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개학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름방학 기간이 없어서, 한마디로 뭐 그거를 그 이상 연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어떤 것 때문에 계약을, 그러니까 온라인 계약을 앞당기려고 한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저보다 한국에 지금 계신 분들이 훨씬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약간 다른 것이, 선생들을 지금 일단 4월 말까지는 좌회전 알아서 하라고 이제 말을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게뭐 예를 들어서 7월, 6월 말부터 방학이, 7월 달부터 방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선생님들은 절대로 자신의 방학 기간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3월달이 원래는 학교에 나와야 될 시간이었는데 이제 방학 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달에 방학했으니 여름방학 한 달 동안은 원래 계획에 없던 3월달 방학을 했으니 여름방학 때 너희들이 원래 방학 기간인 한 달을 줄여서 선생들도 나와서 애들을 가르쳐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가 된 걸로 생각을 해요.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별로 철저하게 그 선생들의 업무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그만큼 지출을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미국 애들의 성격상 당연하지만 그거를 당연히 계획되지 않은 오버타임 업무로 받아들일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오버타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수업을 안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미국은 방학을 줄인다? 방학을 줄여서 그 기간에 선생들이 학교에 나오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선생의 위치가 한국처럼 이렇게 선만 받거나 대학을 졸업했다는 전제하에 되기 힘든 직업은 아닙니다. 뭐 지역마다 이것도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모든 학교에서 선생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대학을 나오면 꼭 교육학과가 아니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을 나오고 어떤 테스트랑 면접 같은 걸 통과를 하면은 지금 한국에서 평범한 4년제를 졸업하신 분들이라면은 미국에서 그 정도 능력이면은 충분히 다들 선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선생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뭐 얘네 그 미국 사람들이 염두에 두진 않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다른 회사들은 정말 많이 잘립니다. 지금 최근에도 저랑 같이 일하는 어떤 한 회사 중에 한 회사가 50세 이상을 전부 다 해고를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뻔히 시장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로 흘러갈 게 보이니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해가지고 50세 이상이 남아 있으면은 우리 지금 100만원씩 받는 거 한 30-40만원씩 밖에 못 받는다. 우리 회사 전체가 인원이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0-400명 정도 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남아 있으면은 지금 월급 100만원 받는 거 전부 다 30만원씩 받아야 되는데 50세 이상 너희들이 나가면은 너희들은 지금 정부에서 특별히 준비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100만원은 못 받아도 70-80만원은 받으면서 같이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의 채용에 별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인데요. 미국은 건강보험이 선생의 건강보험은 꽤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연금도 마찬가지로 한국이랑 비슷한 거고요.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되려 그러는 사람이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거기도 하겠고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직업군들보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딱히 내가 왜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선생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그 중에는 당연히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자, 또 다른 거는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3일 지금 뭐 고작 며칠 안 된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작 며칠 전에 제 코스트코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고요. 현재 미국은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그런 곳에서도
한국에서 말하는 KF95, 94 그런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스크를 민간이 쓸 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스크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병원이나 정부에 기증을 해줄 거를 요청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말한 민간인들이 마스크를 써도 좋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 마스크나 그런 빨아서 쓰는 종류의 마스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쓴다는 게 미국인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거를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진 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국가재난을 선포한 게 3월 13일 3월 14일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3월 초에 3월 첫째 주 정도에 저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마스크를 쓰고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 면 마스크를 쓰고 사무실에 왔는데 그때도 이제 뭐 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올 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이제 위에서 난리가 난 거죠. 고객사 쪽에서 왜 마스크를 쓰고 왔냐, 너 막 뭐 전염병 퍼뜨릴 일 있냐 그러면서 거의 조리돌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야, 내가 이게 나는 지금 건강하고 일을 하고 싶은데 나 지금 그러니까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나이도 지금 62인가 63인가 그럴 거예요. 62, 63이라서 이게 정말 무섭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내가 찾아보고 마스크를 쓴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위에서는 심하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했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그 리모트 원격으로 일을 하겠다.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 게 가능한 부분이고 모든 회의가 가능하니 이걸로 조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CR도 안 먹혔어요. 그때가 진짜 트럼프 발표나기 한 3일 전이었는데 CR도 안 먹히고 되게 막 우리는 그런 걸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특별한 사유가 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그런 걸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로 한 3-4일 만에 트럼프가 국가재난을 선포를 하고 이제 학교나 그런 데서도 전부 다 한마디로 갑자기 딱 모든 게 뻥하고 터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3-4일 만에 지들이 먼저 온라인으로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랑 한국 애들이 되게 좀 다른 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느끼는 한국 회사랑 미국 회사랑 약간 다른 거 중에 하나가, 물론 한국에서도 그래요. 그런 뭐 상사들의 결정이, 한국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의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치킨을 먹으러 가서 야 양념통닭을 왜 먹어?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양념통닭은 먹으면 안 돼. 치킨은 후라이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장이 야 치킨은 역시 양념을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언제 그랬냐는 싶이 다들 태세 전환을 하면서 하지만 속으론 욕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쿨하다고 해야 될지 그냥 생각이 짧다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를 그냥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 마스크 쓰면 안 된다고 자기들은 절대로 온라인으로 일하는 거를 용납 못 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3-4일 만에 아 마스크는 뭐 필요하면 쓰고 다니고 온라인으로 일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야지 이제 딱 이런 식으로 단숨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그 처음에 말한 아저씨한테 뭐 미안하다 그런 말도 당연히 없고 그냥 뭐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거지 라는 거를 태세 전환을 너무 빠르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악의도 없어. 그냥 그래 당연히 그때는 내가 말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3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고 또 너희들이 인정을 해주니 고마워 약간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이 너무 빠르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는 걸 보면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현재는 이제 온라인으로 일하는 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업무 때문에 온라인으로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업역에서 일을 온라인으로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실업률이 진짜 늘어나다 보니까 속상한 얘기인데 좀도둑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들 여러 군데에서 예전에는 뭐 견물생심이라고 비싼 거를 보면 가져가고 뭐 그런 것들은 어느 시대에나 당연히 있는 건데 그것보다는 진짜 막 한 5만원짜리 막 그런 어떤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그런 물건들이 밤에 담을 타고 넘어와서 도난당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이제 뭐 눈에 보이는데 놔둬도 딱히 가져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도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참 이런 것들이 이 단기간에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속상하면서도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제가 대도시에 살지는 않으니까 제가 판단하기로 그 코로나가 빨리 퍼지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서울처럼 한국으로 치면 서울처럼 사람이 많이 밀집돼 있거나 아니면은 대중교통이 많이 발전을 한 곳들을 중심으로 그런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촌생활을 하는 곳이 미국의 90%가 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뭐 조금씩 위험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를 전혀 예상을 못하겠어서 한편으론 잘 모르겠으면서도 대체적으로 무섭다는 감정이 큽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결국 또 주말이 되면은 오늘 오후나 주말이 되면은 전 다시 3주 동안 이제 4주죠. 4주 동안 실패했던 화장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꼭 화장지를 사서 좀 마음 편하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